포트필터 청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터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스파웃인데 이 부분에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여러분이 정면을 봤을 때 시계 방향, 즉 왼쪽으로 돌면 풀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쪽에 원두 기름기가 자극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여기에 많이 있으면 이것은 잔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파웃 관리를 굉장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 놓으시고 물을 담아서 담가 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세제가 맞지 않으면 청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청소하는 방법은 분말 세제를 3g에서 5g 정도를 담으시고 뜨거운 물을 한 30ml 정도를 담아서 녹여줍니다. 이렇게 30ml 정도 담아서 녹인 다음 포토필터에 잘 녹인 다음 부어줍니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부어주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 매일 이 작업을 해주시면 여기에 묻어있는 오늘 사용했던 원두 기름기는 싹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벌써 커피 찌꺼기가 기름기가 상당히 많이 녹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됐다고 여러분이 판단되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물을 이용해서 또 소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원두 기름기를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청소를 하시게 되면 이 스파웃에 있는 기름기들이 싹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도 안쪽도 부드러운 행주를 이용해서 수세미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묻어있는 때들이 또 세제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관하시고 청소가 끝나면 통에다가 그냥 물을 받으셔가지고 담가놓고 퇴근을 하시면 내일 아침에 밤새 남아있을 수 있는 세제도 제거가 되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때도 불려지게 되기 때문에 내일 영업하실 때 좋은 향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필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토필터에 찌꺼기라 찌든 향이 있으면 잔으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포토필터 관리는 매일 저녁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토필터 청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